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오. 자,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면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이죠.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야. 자,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폴리와 김민재 이적 협상을 끝냈다면서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입니다. 오, 이적료가 아시아 선수로 역대 최고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요. 왜 그럴까요? 네. 자, 뮌헨은 이 김민재와의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나폴리에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약 71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봉은 1,200만 유로로 172억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재는 이적료 부문에서 역대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선수 최고 금액이었던 3천만 유로 토트넘의 손흥민을 뛰어넘게 되면서 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번 발표에 앞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건데요. 맞아요. 나폴리 선발 명단에 항상 들어있던 김민재가 프리시즌 명단에서 빠지자 이적이 확정됐다라는 현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발표가 나오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 대표이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Gilt für Minjay. Das, was Sie schon geschrieben haben, dass das ein spannender Spieler ist und dass wir daran interessiert sind. Und natürlich wünschen wir uns, dass er zu uns kommt, aber es ist noch. 5천만 유로라는 역대 최고 이적료로 그 소속을 옮기게 된 건데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김민재 하면 188cm의 키에 아주 그 빠른 발을 자랑하는 철벽 수비수입니다.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말할 때 손흥민이 넣고 김민재가 막는다라는 이런 말까지 있죠. 자,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갖춘 선수인데요. 자, 이런 김민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의 말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헬 감독은 이적 발표에 앞서서 한국에서 오는 선수를 기다리고 있다며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센터백 에르난데스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자, 센터백이 뚫리면 뒤에는 바로 골문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독일 언론도 김민재가 에르난데스보다 더 높은 곳에서 플레이한다면서 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소식은 참 반가운데 그렇죠. 또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짚으면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아주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시안게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축구 대표팀이 벌써부터 삐걱거립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음주 전력이 있는 이상민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제외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자, 알고 보니 이상민은 애초에 뽑힐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이상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축구협회 운영 규정상 3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선발이 불가능한 건데요. 근데 이상민 선수 이미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이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은 이미 2년 전부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이 됐고 경기도 치러 왔는데 이 모든 게 행정 실수였던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문제가 좀 또 있는데요. 자,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 엔트리 등록이 이미 지난 15일에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자, 대체 선수 발탁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대표팀은 이상민을 빼면서 한 명이 부족한 21명으로 대회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구협회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22명의 선수 모두가 항저우에 갈 수 있도록 또 한 명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명이라도 빠지면 후보군까지 탄탄해야 되는데 그렇죠. 22명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이미 한 명을 빼야 된 상황이니까 빼야 되는데 추가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와, 이런 실수를 합니까? 이게 대한축구협회 이런 미숙한 일처리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전에 그 앞에 소식은 김민재 선수의 이 새 유니폼 입은 그 소식은 정말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하고 네. 이탈리아에서 또 이제 한마디로 대박 플레이를 펼쳤잖아요. 이제 독일에서. 독일에서도 건강하게 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